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구독하기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색소폰 학교가 생각하는 색소폰 교육입니다. 색소폰 학교라는 이제 이름으로 제가 지금 활동을 하고 또 이제 색소폰 학교 전광우라는 이름으로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 색소폰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뭐든지 기초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인데요. 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. 어떤 기교도 중요하고 뭐 기초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애드립 뭐 밴딩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비브라토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떤 주법, 어떤 뭐 소리 이런 것들 저는 다 그런 것들을 제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편안하게 소리가 나야 되고 내가 소리라는 것을 아주 쉽게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이 너무나 사람들이 가르치는 방식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이 색소폰 학교를 처음에 유튜브로 이제 이 강의를 만들 때 생각했던 것들이 뭐냐면 아, 나의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인 어떤 소리는 좀 쉽게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교육적인 취지 또 제가 생각하는 색소폰 교육이었어요. 근데 이제 뭐 제가 생각만이 무조건 맞는 말이다 그렇게 다가가기보다는 저는 항상 기본 그러니까 그냥 정말 색소폰 소리를 쉽게 그 다음에 막 너무 어렵게 막 그렇게 하지 않게끔 저는 이제 교육의 방향을 제시를 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것들을 확실하게 배우시고 나서 내가 배우고 싶은 재즈나 뭐 실용음악이나 어떤 트로트나 아니면 조금 더 클래식한 어떠한 음악이나 뭐 나의 개성이 이렇게 필요로 한 어떤 뭐 주법도 좀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이 뭐냐면 1년, 2년을 취미로 하셨던 분들이 두 달, 세 달밖에 안 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유가 봤더니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말이 다르고 다 뭔가의 각자의 차별성과 어떤 모든 것, 뭐 이렇게 자기만 이렇게 좀 돋보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해야 하니까 굉장히 본인들의 생각도 또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짬뽕이 된 거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나한테 흡수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것도 들어봤다가 저것도 들어봤다 해가지고 멈춰있는 그런 상태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저의 강의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저는 이제 기본적인 소리나 이런 것들도요. 뭐 어떤 재즈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면 먼저 그런 재즈적인 소리 그런 것들을 배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하지만 내가 쉽게 일단은 소리가 나야 되기 는 게 저의 가장 교육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 내가 원하고자 하는 장르나 어떠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음색 어떤 기교 이런 것들 좀 뒤에 기본이 다 되고 나서 뒤에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의 교육, 제가 생각하는 색소폰의 교육은 이렇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동의하시면 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. 또 저랑 생각이 다르다 하시는 분들은 또 더 좋은 선생님들의 또 강의들 또 보시면서 또 그 선생님들에 대한 방향에 또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정광우였고요.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